노랗고 붉은 꽃잎들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꽃 향기에 길을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꽃을 향합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서 만난 반가운 가을 정취를 함께 즐깁니다. 내가 이뻐, 꽃이 이뻐. 꽃이 이뻐요. 이뻐요. 내가 이쁘지. 가을꽃 국화가 만발한 곳은 부산 진구청 청사 주변. 도심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가을꽃 향에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꽃이 있었어. 뭐랄까. 정말 그 17, 18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럴 때 생각이. 수천 송이의 국화꽃에 감미로운 선율까지 더해지면서 가을의 정취는 한층 더해집니다. 무리 앞에 마련된 객석은 어느새 시민들로 가득 찹니다. 깊어가는 가을, 도심에서 만난 작은 선물은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 국화꽃 한 개, 그리고 작은 음악회. 시민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 환영해요, 항상. 행정기관 청사에서 꽃을 감상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건 새롭게 조성된 광장 때문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하던 시설물들을 지워 마련해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장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펼쳐지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 열린 공간, 또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최근 마련된 광장은 1,500제곱미터 남짓. 꽉 막혀있던 공간이 열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